수용되어 있는 죄수의 기록을 조사하는데 형무소 직원이 보니까 한 죄수는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 희한하다. 그래서 형무소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형무소장이 죄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다른 사람은 다 형제나 친구가 면회를 왔다 가는데 자네는 어떻게 지금까지 면회 온 흔적이 없고 기록이 없나? 아니, 가족은 없나? 친구는? 그렇다면 지금 꼭 면회를 하고 싶은 사람 없나? 보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이 죄수가 하는 말이, 소장님, 저를 걱정해 주는 건참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척도 다 여기 들어와 있고 형제도 다 여기 들어와 있고 친구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하여튼 그 놈의 집구석은 그냥 다 감옥만 갔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아홉 번째 테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결국 내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고난은 화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더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내게 오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뭘 아멘요. 세상에 고난을 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목사도 고난 싫습니다. 여러분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은 100% 안정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볼때 평안한 것 같고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을 볼때 행복한 것 같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만 있을 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모든 것, 지금 병 걸린 거, 사업 망한 거, 직장에서 잘린 거, 애가 말썽 부리는 거, 이걸 모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유익으로 승화되는, 그리고 유익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여기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우리 형편에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인은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에 비춰 자신의 삶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는 인생의 방향 수정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보내요. 이게 보통 고난이겠어요? 아마 그는 물속에 집어던지는 순간 나는 죽었다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바닷가운데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산소통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튜브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던졌어요. 그러니 아무리 박태환이 아니라 박태환이 할아버지라도 바다 복판에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영선수라도 못 살아나요. 그래서 던짐을 받는 순간 요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지 않고 뭐 이거 웬일이지, 내가 이게 물도 안 키고 죽지도 않고 이상하다, 이거 만져보니까 뭐 물컹물컹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하여튼 그래서 3일 3야를 거기서 고난을 받았어요.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게 잘못됐고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이 잘못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이게 그 고난 속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도 물론 안 믿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죽을 병 들어가지고 대학병원 가도 무슨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귀신이 주는 병은 병명도 안 나와요. 시름시름 앓기만 하는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냥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뒷동산에서 색동저리를 입은 여자들이 내려와가지고 타고 앉아서 칼 가지고 찔러 죽인다고 꿈속에 이런 악몽에 시달려 봐요. 멀쩡한 사람도 다 정신병 걸리고 시들시들시들해서 몸이 쇠약해져요. 허약해져. 그래서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절간에 다니고 미신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무당들에다가 구슬 3일씩 길 닦아준다고 뭐 대구슬하고 별짓도 하는데도 안 나. 그러다가 전도받아서 딱 한 번만 교회 간다고 그런 게 이게 콕 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거 뭐 마귀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는 건 그건 한 방에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무릎팍 관절염 거기에 막 물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퉁퉁 불었어요. 가서 병원에 가서 물 빼고 나도 조금 있으면 금방 고여요 또. 이래가지고 이렇게 빼고 그러다가 새벽기도 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더니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걸. 그래도 우리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때문에 결국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하던서 미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고난은 아픔이었지만 고난은 슬픔이었지만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가서 병원에다 병원비 갖다 주느라고 뭐 어디 병원에 얼마 가네 어디 병원에 얼마 가네 돈은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인생에 가던 잘못된 길을 고쳐갈 수 있게 한 거,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는 아무 길이나 가는데도 괜찮은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유익이 아니라 해입니다. 해.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편안하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재정립돼야 돼요. 관계가 정상화돼야 돼요.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주일 범해도 괜찮고 11조 떼먹어도 괜찮고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뭔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제멋대로 잘못 사는데도 괜찮다. 기도 안 하는데도 편안하고. 이거 문제가 많아요. 기도 안 하는데도 태평이야. 기도 안 하는데도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배를 빼먹어도 속이 그렇게 편하고 오히려 예배를 오면 불편해. 예배 오면 불편해. 딱 보니까 딱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왔다는 게 불편한 거야. 이게 집에서 그냥 수박이나 깨트려 먹으면 편할 텐데 괜히 와가지고 저 계곡 가가지고 참외나 깎아 먹으면 좋을 텐데 괜히 말해가지고 딱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런데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는 없어요. 안 쳐다보는 데 있지. 나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꼭 없는 데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쳐다봤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승이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줘요. 시인은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자기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 원인이 불행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65절과 68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가르쳐달라고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주의 말씀대로 종을 즉 나를 선대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쓸모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 아는 행실대로 하면 벌써 죽었어요. 우리가 뭐 제대로 살아야만 있죠. 우리 형편없게 살잖아요. 그냥 제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는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기다려줘. 그런데 철 모를 때는 기다려주지만 철이 났는데도 자꾸 애기짓하면 혼나요. 혼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히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곡식도 익으면 감사해요. 요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좌우의 들판이 벌써 벼 이삭이 누릇누릇해지더라니까. 아니 4월달이나 뭐 이때 못했을 텐데 내가 어제 오면서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모작하겠다. 아니 무슨 벼가 벌써 이렇게 누래졌느냐. 이렇게 빨라요. 오늘 입출하면요 금방이야. 뭐 더웠다고 지금 삼복도 해져. 며칠 가면 더 선선해져.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다 늙어요. 세월 가요. 한 해 두 해 금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살같이 빠른 세상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껴. 주위에 살아라는 거예요. 주위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66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그럽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승낙하고 지배에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주의 말씀을 승낙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지배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통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명철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요.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사람을 거래하는데도 이 사람이 이게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강도인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이 명철, 이게 있어야 사업도 잘하고 이게 있어야 직장생활도 두각을 나타내지.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식이란 하나님의 율례는 참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지혜의 출발입니다.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또 67절에 보니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방향이 잘못됐고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번영, 즉 하나님 없는 평화와 번영으로는 자신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시간, 재능, 물질을 바르고 능력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에서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게 주신 것을 남용하였다. 성실하게 쓰지 않고 잘못 썼다.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웃의 호소에 귀를 막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우리 귀에 쟁쟁하게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재물, 재능 이런 걸 남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를 위해 살거나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아, 이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내가 잘못 썼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소득을 주시는 분, 수확을 주시면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가서 땀 흘렸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 행위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이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승리하는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시면 요셉이 믿음 지키다가 결국 감옥 가요. 하지만 그 감옥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과정, 관문이었습니다. 거기를 안 갔으면 그는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었고 증명해 볼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고난과 싸워 이기고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킬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8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고 너그러우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산 거 보면 그냥 당장 벼락을 맞아야 될 텐데도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원하니요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지만 주었지 담당 못하느냐 돌아와라. 지금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세상으로 자꾸 뻗대고 돌아가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자꾸 떨어져서 돌아가던 그 길을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당자는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싫었어요. 잔소리도 싫었어요. 그래서 재산 꾸려가지고 아예 비행기 타고 저 외국으로 날아갔어요. 외국으로. 거기 가서 취색잡기 하면서 흥청망청 그저 날마다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러면서 돈을 썼는데 그때는 친구도 따라 붙었습니다. 여자도 따라 붙었습니다. 아 그러더니 돈 다 나가고 술값도 없고 밥값도 없으니까 친구도 떨어져 나갔고 여자도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골몸이 돼가지고 남의 돼지 기울은 농장해가지고 농장부가 잡부가 됐는데 그것도 기근 때문에 먹을 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돼지 먹는 취업염에 돼지 살을 얻어먹고 겨우 연명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나은 생활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아버지의 품이 그리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당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을 못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별로 감사할 줄도 몰라. 이렇게 늘 건강할 때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병원 갔다 나서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병원 안 가면 안 감사하고 안 가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갔다 오야 감사하시겠어요? 그럼 갔다 오세요. 하다 그냥 째고 수술하고 자르고 한번 골탕 좀 먹고 와봐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안 나고 살아서 휴가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가족이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생각하면 날마다 와서 감사해도 부족해. 뭐 돈 몇 푼 없는 것 때문에 인상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요. 내가 어느 날인가 그래서 살아 돌아오셔서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온 분들이 아침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야 뭐 목사님 말이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세요, 하루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요새 뉴스 거리를 보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부주의해가지고 들여받으면 죽더라. 그러니 방어운전도 잘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거 축하하는 거다. 그걸 감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제서 깨달음이 있는지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래. 항상 감사하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뭐 인상 좀 하면 피라고 그러면서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두 번째는 69절로 7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천금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것 중 하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무시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오늘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유하여 싸우나.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겠어요. 거짓말로 감언이설로 시인을 거짓말로 덮어 씌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원통한 게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려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지금 시인은 이런 일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할 텐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덮어 씌워가지고 시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감언이설,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혹은 거짓으로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그건 더 수준 이하예요. 자기 행위는 더 형편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대리만족 찾기 위해서 자꾸 공격을 해요. 자기는 형편없으면서. 하지만 성도는 이런 자들과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세력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이런 세력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자들 앞에서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서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 기꺾일 필요 없어요. 어깨 축 늘어질 필요 없어요. 이건 언제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기죽지 않는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전력을 다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감정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견고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고난, 어떤 풍파, 질병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위협이든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그게 성숙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요지부동의 믿음.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서 성도를 순수하게 해요.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잡철이 또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불순물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고분고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해지고. 그런데 이 고난의 용광로에 못 들어가 보면 모든 게 기고만장이야. 자기밖에는 뭐 더 이상 어떤 힘도 어떤 신도 없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고난은 우리를 죄와의 관계를 끊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죄의 이 줄을 끊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끈을 묶고 다녀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자 잡지를 못하지요. 시인은 악인과 교만한 자들이 득세를 하지만 쉽게 사라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것, 핍박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천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성도는 고난이 쾌락보다 귀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향락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의 사랑의 가치를 두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든지 세상 명예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든지 세상의 학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밑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아져야 되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 훌륭한 분들인데요. 제가 뵈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네요. 내가 보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착각이고 착각은 뭐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뭐 지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문벌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았고 모든 걸 고루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때는 기고만장했어요. 자기 위에 어떤 인간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러니까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아주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랑했던 것,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알았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가치관의 조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최고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주님이 먼저, 주님이 영광. 우리 손녀한테는 지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 먼저, 할머니 먼저,
아빠 먼저, 엄마 먼저, 그 다음에 지옥. 아니 애들도 가르치니까 그러더라니까. 그거 이틀짜리, 네 살짜리인데 그 애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그걸 훈련시키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먼저 이래야 되는데. 한번 해봐요, 다 같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먼저예요. 그 어린 것도 그저 하나님 먼저야. 할아버지 먼저. 할머니 먼저. 전진이도 그렇게 하죠. 할아버지 먼저. 할머니 먼저.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성도님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장로님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명성교회 성도님들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아드리세요. 하나님을 최고 높은 곳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집니다. 고난이 변하여 유익으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받는 여러분,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고난 위에 승리가 있고, 고난 위에 영광이 있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역설적인 말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우리도 시인처럼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라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역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